자기야, 나왔어. 뭐야? 어딨어? 이제 나와도 나와보지도 않네. 자기야, 뭐해? 뭐하고 있었어? 나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집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. 또 고양이 보고 있었어? 너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지. 아직 새끼라 귀여울 때긴 한데. 자기야, 밥은 먹었어? 밥도 안 먹었어? 기다려. 내가 저녁 금방 만들어줄게.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파스타? 재료 다 있으니까 곧 만들어줄게. 알겠지? 아니, 고양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. 남자친구 좀 봐주지. 아직 애기라 손이 많이 탄다고? 나도 손 많이 타. 나는 뭐손안 타는 줄 아나? 질투? 내가 설마 고양이한테 질투하겠어? 나는 자기가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고양이만 보고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렇지. 나는 절대 질투 같은 거안 해. 내가 언제 질투하는 거 봤어? 서운하네. 어? 많이 봤다고? 뭘 많이 보긴 많이 봐. 귀엽긴, 진짜 귀엽다. 아, 나 고양이 주려고 간식 사왔는데, 이거 줘도 되나? 이건데, 새끼 고양이 건강에 좋다길래 사왔어. 이따 밥 먹고 한번 줘보자. 아마 되게 좋아할 거야. 고양이가 그렇게 좋아? 나랑 처음 사귈 때는 나도 그렇게 봐줬는데. 이제 나는 찬밥이네. 서운하냐고? 아니, 안 서운해. 사실, 조금, 아주 조금 서운해. 아주 조금. 그래도 나올땐 마중 나와줬으면 좋겠어. 난너 보고 싶어서 서둘러서 왔는데 너가 없으니까 서운하더라. 내가 많이 불렀는데 어딨냐고. 너 대답도 안 했잖아. 옛날에는 진짜 내가 부르지 않아도 문소리만 들려도 바로 달려왔잖아. 안 그래? 나는 너볼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레고 일도 서둘러 마치고 왔는데 너는 이제 나 만나는 거안 설레나 봐. 일상이 돼서 그런가? 내가 이제 설레지 않아? 나 빨리 보고 싶지 않아? 응? 아, 대답만 대충 하지 말고 나 보고 빨리 진지하게 말해봐. 진짜지? 알겠어. 다음엔 그럼 고양이 안고 같이 나 마중 나와. 그럼 되지. 해줄 거지?
나한테 온다.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, 너보다? 내가 고양이들한테 인기가 좀 많긴 해. 고양이한테 뽀뽀 그만해. 고양이 얼굴 축축해졌잖아. 오늘 고양이랑 뽀뽀 몇번 했어? 나랑 한 것보다 많이 하면 안 돼. 알겠지? 고양이랑 나랑 같냐고? 아, 그래도 많이 하지 마. 내가 더 많이 할 거야. 어? 나도? 나도 고양이한테 뽀뽀하라고? 그래? 털이 입에 들어오네. 너랑도 하자. 기다려. 많이 배고팠지? 내가 저녁 금방 만들어줄게. 고양이랑 놀고 있어. 뽀뽀 너무 많이 하지 말고, 알겠지? 조금만 기다려.